설렙니다. 오늘 차량은 더뉴 카니발 20년식이고요. 이 차량 이제 주행거리 한 1만 5천 킬로 뛴 차량이고, 이 차량 지금 탄 흡기의 R 타입 하나, 그리고 터보의 D 타입 하나, 그리고 인터쿨러의 N 타입, 그리고 배기 하나, 라파 플러스 원 8개, 보스트 팩 6장, 보스트 냉각수 2통. 아, 사장님도 2월 달에 예약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셨, 3월에 오셨지만 50% DC 해서 지금 세팅하고 테스트링 나왔습니다. 여기 70km나 있어요. 요거 지나면 없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한번 쭉 밟아보세요. 네, 이제 카메라 없습니다. 쭉 밟아보세요. 1차선 들어가시면서. 이 차량 평균, 평균 연비가, 제원 평균 연비는 11.3km입니다. 자,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, 10일 전쯤에 더뉴 카니발 같은 차량 오셨는데, 그 고객님도 요 테스트 코스 주행 딱 하프 지점에 갔을 때 평균 연비가 14.4km 찍힌 걸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다. 시내 주행만 했는데, 고속 주행도 아니고. 이 차량도 제가 옆에서 타서 지금 느끼기로는 잘 먹었는데, 사장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지금 84km인데 RPM은 1500도 안 쓰고 있잖아요. RPM이 떨어져요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? RPM이 적게 돼 있는데 속도 있고 다 된다라는 거는 출력이 그만큼 업이 됐다라는 거잖아요. 그죠, 사장님? 네. 자, 언덕도 한번 치고 가볼게요. 원래는 언덕에서 킥다운이 생기잖아요, 모자르면.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계속 밀고 갑니다. 그래서 많이 놀라세요.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엑셀이 혹시 가벼워졌는데요? 엑셀이 가벼워졌죠. 네, 희한하네. 희한하죠. 그냥 갖다 발만 갖다 얹어놨는데 차 나간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네. 지금 뭐 킥다운 없이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. 회사님도 저랑 상담할 때는, 야, 정말 그렇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고, 그렇지. 그게 사실입니다. 근데 운전을 해보면 바로 알아요. 지금 저기 빨간불이잖아요. 엑셀 떼고 떼보세요. 이게 밀고 가는 게 길어요.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. 그러네. 지금 저기서 뛰라는 이유가, 여기 와서 서야 될 거니까 제가 미리 뛰라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아까 뛴 데가 한 500m 전이에요. 그럼 사장님이 딱 생각해도 엑셀레터를 밟아야 유류가 분사해서 기름을 떼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뛰고 왔다라는 건 그냥 엔진 구동하는데 기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. 그럼 연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. 이 사람이 평균 연비 나오게 안 되나요, 지금? 돼요. 평균 연비가, 지금 13? 네. 13km네요? 지금 이렇게 내비두고 한번 타보세요. 그럼 저기 가면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또 보자고요. 항속 주행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, 여기 지금 내려가면서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. 이게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? 어떻게 차가 바뀌는지.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그냥 지금 떼보세요. 100% 뗐죠? 지금 발 뗐습니다. 60km에서 뗐는데 지금 한 65 되죠? 계속 올라가죠? 약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예요. 거의 이제 70 됐잖아요, 그죠? 네. 이런 거 경험 못 했을 거예요.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아야 돼요. 조금씩 나눠서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지금 브레이크 좀 잡았다가 엑셀 딱 떼보세요. 잡았다가 브레이크 잡았다가 지역입니다.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. 놔보세요. 이렇게 튀어나간다고요. 또 그렇게 잡았다가 놔보세요. 유턴? 네. 여기서 유턴에서는 차가 없을 거니까 한번 쭉 한번 밟아보자고요, 사장님. 힘을 어떻게 쓰는지. 가속력이 전보다 훨씬 좋아져요. 힘이 세진 만큼. 어떠세요? 반 운전해봤는데. 느낌이 좀 오긴 와요. 오죠? 네.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주행 한번 딱 뛰고 나면 더 확 오는다는 얘기예요. 오늘 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70% 정도 좋아진 거 느끼시고 타면서 계속 꾸준히 좋아집니다. 재밌어져요, 운전이. 피곤하지가 않아요.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.
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엑셀 반응이 좀 빠르긴 하네요. 빨라요.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이렇게 이런 그 차들이 좀 엑셀을 밟아도 뒤늦게 반응해서 차가 가는데 약간 한 반박자 늦지. 그렇죠. 근데 이제는 바로 같이 반응해요. 그래서 위험할 때 추월하기도 상당히 좋아요. 그거에 많이 놀라요. 경유차들이 대부분 좀 굼뜨잖아요. 예, 그게 없어지는 거에 많이 놀라시는 거지. 맞아요. 그게 맞습니다. 네, 유턴하시면 됩니다. 1차선 들어가면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. 여긴 약간 오르막입니다.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어요. 그러네요. 변속 충격이 많이 완화가 돼버려요. 그리고 냉정하게 느끼려고 느껴야지 기아 변속되는 게 느껴지지 아주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서 놀라는 거예요. 변속 지점입니다. 오르막에서 엑셀 떼도 바로 속도가 안 줄어 한참 가잖아요. 그죠? 지금 느꼈죠?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보니까 운전 얌전히 잘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데에서 엑셀만 미리 뛴다라는 습관만 가지면 돼요. 멀리 신호 보고 그것만 하시면 연비 많이 플러스 알파 됩니다. 네. 원래는 그 오르막에서 엑셀 뗐으면 바로 금방 속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. 엔진이 부하 걸리죠. 그렇죠. 근처 다 와서 이제 그냥 뛰고 그랬는데 미리 뛰어도 올라가요. 쭉 이렇게 재밌어져요, 차가. 진동소음은 좀 어떤 것 같아요, 정차시. 이건 이제 냉각수 첨가대 있잖아요. 고스트 네. 냉각수가 다 순환이 돼야 돼요, 돌면서. 그러면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. 예. 그거는 좀 못 느끼는데. 예. 출력이나 이런 액세 반응은 좀 느끼세요. 예. 그게 정답이에요. 처음에는 딱 그것만 느껴져요. 근데 이제 타시면서도 좋아질 때 놀래서 전화들 와요. 물론 이제 사람 저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.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거예요. 오늘도 고객분 한 분이 GV80 가솔린 터보 차량인데 우리 거 장착하면 연비 30% 좋아지나요? 이러는 거예요, 질문이. 사장님, 30% 좋아지면요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. 그랬어요. 근데 저희 거 장착하고 그렇게 좋아진 차량도 있어요. 근데 내가 30% 좋아졌단 말 안 해요. 그냥 평소에는 평균 연비가 한 10km밖에 못 찍던 차량이 13km 찍어버리면 30% 좋아진 거 아니에요? 그냥 13km 찍는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. 그럼 자기가 계산해야 되잖아요. 그건 과대 광고하고 싶지가 않은 것 뿐이에요. 여기 70km나 있습니다.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지금 평균 연비가 지금 변하지가 않네. 이상하다. 원래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데. 오늘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. 일단 미끄러지게 잘 나가죠? 네. 가볍게 나가죠? 예. 네. 맞아요. 하여튼 뭐 더 타보시다가 좋아지는 거 있고 하면 전화 주시고요. 네. 만약에 안 좋아지는 게 있어도 전화 주세요. 네. 왜냐면은 그냥 카센터 가면 이런 거 달아서 망가진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저희한테 전화 달라고요. 아시겠죠?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